타요? 성말 일단은 이제 그 포토 1병 들어와서 이제 게임 2등병 세팅 자, 2등병 취사 잠깐 알려줄거거든요? 김동아 한남 2등병 나왔습니다. 그 다놀이를 엘리트 2등병으로 하자. 그래도 할줄 아니까. 야 요리 이런거 사회에서 해본 사람 집에서 볶음밥 이런거라도 해먹어봤다. 2병 이지상 한 돌려봤습니다. 오케이 이지상 취사병 3병 김동아 의견 있습니다. 뭔가요? 뭔데? 요리는 여자가 해야 한다고. 아 미친놈이 들어왔어. 타상병님 김동아 2병 왜 1병 딱지 달았죠? 1병이 더 낮은 거 아닙니까? 1병이 더 낮고 2병이 높은 거 아닙니까? 아니 뭐 1, 2, 3, 4냐고 아니 개패급 새끼가 들어왔어. 1, 2, 3, 4야 일단은 자리 다 따라오도록 구호 맞춰가 제가 분대장이라도 되겠습니까? 아 지나지 일단 보급품 분배부터 시작하겠다. 여기 건물 때 제가 쓰겠습니다. 얘네 환복부터 시켜. 환복부터 신병 받아라. 예, 왜 그러십니까? 보토야. 예, 예. 얘 이지랄. 얘 이지랄 초하고 있는 개새끼가. 어? 아, 죄송합니다. 미쳤냐? 미쳤어? 아,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 밑에 김치 국물 닦아 이거. 저 2등병 두 명 너가 책임지고 알려줘.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야, 동아야. 나가 빨리 납해. 예. 얘가 아니라 관등 성명 안 배웠어 훈련소 때? 이병 김동아 어디요? 여기는 너가 서면 안 되고 여기 앞에 사열 정도는 헤쳐보여. 네 알겠습니다. 헤쳐보여. 거기 넘어다니면 안 돼. 헤쳐보여. 거기 넘어다니면 안 되고 한 명 어디 있어? 뭐? 안 되겠다. 이 새끼 조져야 돼. 네가 문제야 고토야. 네가 문제라고. 야 씨발 새끼들아 이따 보자. 죄송합니다. 야 지상아. 예. 네가 문제야. 씨발 얘 이지랄 캠프야? 죄송합니다. 씨발. 씨발. 미친 새끼들아. 씨발. 미친 놈들밖에 없어 여기는. 지금 00시 47분이니까 01시까지 애들 복무 신조 일단 교육식 하나 고토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야 얘들아 다 일로 와봐. 이병 김동아 알겠습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 아 이 X년들아. 고토 X년들아. 내가 니네 때문에 맞아야겠냐? 어? 내가 니네 때문에 맞아야겠냐고. 이게 군대야? 뭐야? 이등병 3명이라서 지금 이거 윗대가리도 먹히고 있잖아 지금 이거. 이거 계급을 한 명 더 올리자. 한 명을 계급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리자, 이거? 단우리를 올리자. 단우리 해봤잖아. 그 단우리를 1병으로 올리고 이등병 3명이라 통제가 안 되니까 나름 일단 저 폐급도 너무 많으니까 올리자 한 다음에 씨 내가 하사로 갈 테니까 하유가 병장하고 고토가 상병하고 누리가 1병하자고 오케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네를 올릴 수 없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인데.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말 들을 때까지 존나 패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들어가자. 야 들어가. 야 온다. 야 너네 여기 벽 보고 서봐. 이병이지성. 야 고토야 이거 들고 한 대씩 때려 일단. 자 한 대 맞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도 너네한테 이러기 싫어. 근데 어? 저 시발 돼지 새끼가 개 지랄 발광이네. 바로 옆에 계시지 말입니다. 고토야 없는데? 갖다 줘봐. 벽 보고 서봐. 죄송합니다. 자 3대 때릴 거야. 맞을 때마다 관등 선면 되면서 감사합니다는 거야. 알겠지? 죄송합니다. 자 한 대. 아 단우리 일병님. 상병 보토 감사합니다. 야. 저 두 대. 아 상병 보토 감사합니다. 들어와봐. 잠깐만. 씨발. 야 어떻게? 야 이 새끼 어떻게 해봐. 야 이 새끼 숨을 안 쉬어. 잠깐만. 아니 씨 뭐야 이게? 일단은 이게 그 일단은 멈춰봐. 좀비 잡는 게임이잖아 이게 지금. 그지? 좀비 잡는 좀 알려주고 일단 패크들 데리고 좀 나가서 좀 알려주고 와. 마을 가서 파밍 좀 하고 먹을 것 좀 가져오고 알았지? 자 일단은 자, 페이스를 가자. 일로 와봐 페이스를 가자. 아 여기 페이스. PX도 있습니까? 자 전력 질주! 전력 질주! 전력 질주! 전력 질주! 자 저 뛰어온 게 디좀이다. 오 전력 질주!
자, 고발병 이제 가는 기, BX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럼 순탄하게 만든다.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BX 있다. 양손. 맞아. 고발 김계자도 고발병자 물렸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PX 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김계자 사장님, 이거 PX 가는 길 맞습니까? 밥 먹고 작전 나가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여기 뒤에 PX다. 와, PX다. 와. 어, 여기 PX 안에 손님들이 계십니다. 예비군이다. 예비군 전우님들이다. 선배님들! 편하게 만들어주자. 어, 고병자 여기 먹을 거 챙겨야 됩니까? 음식은 최대한 많이 챙길수록 좋다. 와, 저 심한 졸림입니다. 작전은... 고바이병자 저도 졸립니다. 졸리나? 근데 창현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이 밥은 야 이 X년아 지금 밖에 좀비 존나 많은데 나도 할 거 많은데 숨 쉬는 것까지 보고 할래? 그런 건 네가 좀 알아서 하란 말이야. 상병이나 됐으면 처먹는 것만 잘해. 어? 그런 거 알아서 잘하자. 어, 조금만. 죄송합니다. 있게. 그리고 좀비 있다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 창현아. 상병 한 청년. 좀비 빨리 잡는 사람 100개. 아, 야 개새끼야. 왜 날 쳐? 잡았습니다. 개새끼. 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내가 잡았어. 축하드립니다. 잡았어. 축하드립니다. 어, 고발 병장아. 왜 다리를 쩔뚝이나? 그러면은 오른쪽 아니, 어머니의 밥. 일단 다 신경 쓰면 세상으로. 대요 뛰어갑니까? 뛰어가야지. 이겨내야 하는. 얘들아 도와줘. 지다. 어. 지다. 죄송합니다. 아 씨. 저 개새끼. 자, 부대 복귀해서 보자. 생활 선착순 위... 세 명. 선착순 세 명. 2키 누르면 돼. 2키 머지는 뛰어오도록. 고병에는 뛰어오시랍니다. 왜? 자, 취침 선행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빨련. 저 코고는 새끼 좀 깨워라. 강현아. 저 코 보는 새끼 좀 깨워. 김겐지 하사님임. 김겐지 하사님인데 말입니다. 방금 몇 시입니까? 저 새끼는 왜 여기서 자냐 하사가? 아, 눈치 조까지 없지 말입니다.